안녕하세요, 배우 이다희입니다. 오늘 저만의 피부 관리 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부 케어 제품과 유지 비법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부 기초 관리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클렌징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피부가 기초 제품을 흡수하려고 한다면은 세안부터 잘 돼야지 그 기초 화장품들이 잘 피부 속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미 세안기인데요. 이게 평소에 저희가 그냥 클렌징 제품을 그냥 피부에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딥 클렌징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세안기를 이용해 주면 좋은데 전원을 켜면 이렇게 진동이 울려요. 이렇게 해서 클렌징 제품을 올려놓고 피부에 문지르듯이 세안을 해주면 조금 더딥 클렌징, 그리고 각질 제거 같은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 제품들이 확실히 더 흡수가 빨리 되는 편이고요. 이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 모드, 그리고 빨간 물이 들어오면은 빨간색, 콜라겐 생성, 그리고 파란 물이 들어오면 유분하고 여드름 세 가지 단계를 해서 피부에 그때그때 맞는 모드로 바꿔가지고 세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메이크업을 할 일이 드라마 촬영을 할때 항상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데일리 케어로 항상 마스크팩을 자기 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홈 케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관리를 갈 시간이 없다 보면 집에서 항상 팩으로 진정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8분 마스크팩 자주 이용하고 있는 팩인데 이게 보습도 물론인데 또 피부 관리, 진정 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팩이어서 할 때마다 그 다음날 피부가 엄청 촉촉하고 또 화장도 되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류가 많긴 한데 저는 봄봄 마스크팩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또 보습 위에도 이 피부 리프팅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탄력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매일 사용하기도 해야 하는데 뭐 피부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해주면은 피부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스크팩도 좋고 세안기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좀 보습에 신경을 또 많이 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건조한 날씨에 좀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력 관리 그런 거에 좋은 게 미래미 봄봄 에센스 그리고 봄봄 크림 이 에센스를 피부에 발라주면 무겁지 않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촉촉하게 끈적이지도 않고 금방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돼요. 광나시는 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에센스를 가둬두듯이 이렇게 크림을 발라줘요.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면 이 크림으로 보습을 한번더 주면서 탄력을, 피부의 탄력을 이렇게 주거든요. 보이시나요?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이 다르죠. 제가 미래미에서 가장 애정하는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저는 꼭 써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기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바르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오래 꾸준히 쓰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피부 장벽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런 좋은 제품들로 관리를 하다 보면 건강한 피부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아니 뭐 따로 관리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 화장품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한 피부처럼 이렇게 광도 나고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습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지인분들에게 써보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앞으로 미래미 화장품, 그리고 저 이다희,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반가웠어요.